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자입니다. 8월 21일 벌써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1교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토요일 1교시. 오늘 흥미로운 아주 소식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시계 보니까 갤럭시 워치, 워치 4인데 이 갤럭시 워치 4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있죠. 아재 백신. 이 아재 백신의 그 부작용을 잡아냈어. 응? 부작용을 잡아낸 게 이게 갤럭시 워치 4다. 그래서 여러분들 갤럭시 워치 4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놀라움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정말 훌륭하다. 상당히 좋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탑재된 그 심전도 측정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백신 접종 부작용 징후를 이제 포착한 사연이 이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 다들 보니까 뭐 백신 맞는 거 난리죠. 뭐 화이자, 모더나, 뭐 아재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얀센도 맞고. 이게 보면은 백신이 이게 접종을 해가지고 뭐 효과가 당연히 좋아야겠지만은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 생각 모르게. 뭐 열이 난다거나 몸에 좀뭐 심장이 좀안 좋아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백신 맞는 것도 좀 약간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것도 잘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안 맞을 수는 없고요. 맞이하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백신을 맞았는데 그 심장이 아파가지고 찾아간 일반 병원에서 저혈압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설명밖에 듣지 못했다는데 스마트워치 그 심전도 측정 결과를 들고 전문 병원을 찾아가니까 곧바로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받은 거예요. 정밀 검사. 그래서 20일 그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전이 그 출시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4 덕에 백신의 그런 부작용 정밀 검사를 받게 된한 누리꾼의 사연이에요. 누리꾼. 참 특이한 사연이네요, 그죠? 그 사연을 전한 A씨에 따르니까 그 A씨의 그 아내가 최근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아재 백신을 접종했어요. 접종해가 심장이 아프고 현기증이 나는 그런 증상을 겪은 거예요. 그 일반 내과 병원에서는 저혈압 때문인 것 같다.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렇죠. 뭐 작은 병원에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혈압 같다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뭐 증상은 계속되는 겁니다. 현기증도 나고 심장도 안 좋고 뭐 그러던 중에 이제 최근 구입한 그 갤럭시 워치 4를 이용해서 심전도를 측정하니까 의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그런 안내를 받아요. 결국 그 A씨하고 아내는 그 순환기 전문 내과를 찾았어요. 그래서 의사는 스마트워치를 통한 측정 결과를 살펴본 뒤에 심낭염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이거에 대한 이게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정밀검사 받자. 정밀검사 받자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심낭염이라는 게 뭐냐면은 심장 외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 그 대표적인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하네요. 그 가슴 통증과 불편감, 뭐 심장이 빠르게 막 뛰고, 막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이 나는 거야. 굉장히 좀안 좋죠. 그래서 심낭염 그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뭐냐? 심전도 검사다. 심전도. 그 심전도는 그 심전 박동에 따라서 그 심근에서 발생하는 그 활동 전류를 기록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막 기록이 막 불규칙이 막 하면은 뭔가 이제 혹은 정상보다 빠르고 또 느리다면은 그런 관련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간 상당히 좀 뛰어난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A씨라는 사람도 의사가 왜 이제서야 왔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내과에 가도 잡아내지 못했고요.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어떻게 알았겠느냐. 우리 말고도 스마트워치 심전도 검사 이후에 병원에 찾아온 젊은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 제품 홍보를 위해서 바이럴 마케팅 아니냐, 바이럴 마케팅. 일부 누리꾼 지적에
A씨는 그 진료 영수증, 진료 영수증 줘요. 영수증 있고, 여기에 뭐 측정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결과를 공유를 해요. 확실하게 인증사를 보여주는 거겠죠. 여기서 뭐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이 탑재된 것은 2018년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4부터 했는데, 그 심전도 지표를 손목 위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그 두근거림 등 증상을 느낄 때그 심전도를 측정하고요. 이상 징후가 발견하면은 즉각 어디로 가겠습니까? 즉각 병원으로 가겠죠. 병원을 찾아가지고 의료진한테 측정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스마트워치의 그 심전도 측정 그 기술이 상용화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국내에서 이를 활용하기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웨어러블 기기로 이제 심전도를 이제 측정하는 것은 원격 의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원격 의료. 참 이런 법이 또 묶여요. 원격 의료. 그래서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이 중요하겠죠. 의료법.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요. 원격으로 이제 진료를 받는 것은 막 불법이다. 막 그렇게도 규정해요. 참 별의별 법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북미 등그 해외 시장에서 스마트워치로 이제 심장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을 해가지고 생명을 구한 사례가 다소 보고가 됩니다. 그 국내에서도 빨리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의 그 심전도 측정 앱은 지난 5월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약청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좀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5월에 품목 허가 받았다. 허가를 받았고요. 애플도 지난해 하반기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그 부작용 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등 아주 효용을 체감한 사례가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좋아요. 아 좋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몸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갤럭시 워치 4 정도 차고 다니면은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문득.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도 갑자기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미리미리 사전에 발견했으면은 저는 이 시계값은 제대로 한것 같아요. 응? 워치값은 제대로 했다.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 삼전의 기술력은 진짜 내가 봐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험담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웃기죠.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삼성전자 저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삼성전자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삼성전자 잘될것 같아요. 하여튼 파이팅 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1교시는 여기까지. 2교시 때 봬요.